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외에도 선거사범과 시위사범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윤 기자입니다. 이번 특사 대상자는 총 3,094명. 정부는 신년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우선 코로나19 확산을 꼽았습니다. 채무변제 실패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38명을 비롯해 생계형 절도범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명길, 최민희, 우재창 전 의원 등 선거사범 315명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 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드 배치,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살인, 성폭력, 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천여 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2013년 9월 구속 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입니다. OBS 뉴스 정보인입니다.